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락송, 락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퀸의 라디오 가가를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라디오 헤드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영혼이 담긴 저의 스피릿, 소울이 담긴 음악을 이야기를 하자면 락송입니다. 그래서 이 락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락밴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쭉 해나가겠습니다. 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 한번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락밴드는요, 1960년도 때 활동했었던 벨벳 언더그라운드입니다. 이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뉴욕 밴드입니다. 1963년도에 4명의 멤버가 모여가지고 1967년도에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 앤 니코라는 데뷔 앨범을 내면서 활동을 시작을 하죠. 이 1집을 냈습니다. 1967년도에요. 그런데 망했죠. 사람들이 앨범을 냈는데 못 알아보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의 보컬이자 리더였던 루 리드가 실망을 하고 일하러 가게 되죠. 밴드를 때려치우고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락밴드입니다. 1967년도에 이 데뷔 앨범을 냈는데 이 데뷔 앨범을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었죠. 창작자에게는 후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해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후원자가 바로 팝아트의 앤디 워홀이었습니다. 화가죠, 화가. 이 화가가 엄청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잘 나가던 화가였죠. 그래서 이 앤디 워홀은 마릴린 먼로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을 하죠. 하여튼 이 앤디 워홀이 루 리드를 만나면서 이 앨범 하나 내라 이렇게 하면서 프로듀서를 맡습니다. 전체적으로 앨범에 이 데뷔 앨범에 프로듀서를 맡고 곡에 대한 그 앨범 수록곡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고 특히 굉장히 앨범이 유명한 이유가요. 이 앨범 표지입니다. 이 앨범 표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앤디 워홀이 냈죠.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땐 이 앤디 워홀의 그냥 작품이 아니었나. 앨범 그림이 아니라 앨범을 하나 낸 거죠. CD를. 그래서 아무튼 이 앤디 워홀이 이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를 후원을 하면서 데뷔 앨범이 나옵니다. 앨범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요. 표지 앨범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바나나인데 이거를 앤디 워홀이 바나나 한번 넣어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정말 아이디어를 팍팍팍 밀어줬습니다. 이 앨범 이름이 벨벳 언더그라운드 앤 니코이잖아요. 이 니코가 객원 싱어였습니다. 싱어. 여자 싱어인데 니코의 여자 싱어가 같이 도와줬다는 거죠. 객원 싱어 하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015B. 015B에서 윤종신 씨가 객원 싱어였죠. 그런 것처럼 이 락 밴드에서는 객원 싱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1집을 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재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본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60년대 때 활동했지만 90년대에 가면 말 그대로 거의 23년이 지나면 90년대 때 재평가를 되면서 1996년도에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앨범 하나로요. 물론 데뷔 앨범을 내고 한 4집, 5집까지 냈었으나 재결성 이후에 내게 된 거죠. 아무튼 이 1집이 망하면서 루 리드는 일하러 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앨범이 굉장히 전위적인 가사들을 가지고 실험적인 앨범을 낸 것입니다. 내용이 정말 그 해석을 하면 너무 그냥 이 차마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쓰여지는 음악들이 굉장히 전위적이고 실험적이었죠. 전위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혁신적, 급진적 이런 뜻입니다. 이 한자를 보면 앞전자에 지킬 위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예술적으로 뭔가를 선도를 해가면서 앞서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위적이란 거는 굉장히 그 시대보다 앞서 있었다는 거죠. 프랑스어로 아방가르드 이런 말로 쓰는데요. 이 아방가르드 요 뜻이 앞 열 부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를 앞에 서 있는 부대를 전위대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프랑스어로 아방가르드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전위적이라는 뜻이 결국 앞서서 선도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밴드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전위적인 밴드였던 거죠. 가사만 봐도 굉장히 전위적인 그런 밴드였습니다. 아무튼 이 앨범은 나중에 레전드가 되죠. 말 그대로 전설이 되면서 뉴욕의 밴드의 뉴욕을 대표하는 락 밴드로 이 밴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앨범을 들은 사람이 이 앨범을 산 사람들은 모두 락 밴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너무 보컬이 목소리가 너무 못 불러가지고 나도 이 정도는 하겠다 이러면서 밴드를 냈다는 그런 후일담이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얼마나 못 불렀길래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 앨범에 1집 앨범에 제가 좋아하는 곡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그나마 들을 수 있는 가사가 짧으면서 들을 수 있는 There She Goes Again 이라는 곡을 제가 링크에 달아 놓겠습니다. 링크를 찾아보고 영상 더보기란에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이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그런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앨범이 나중에 펑크나 인디 음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굉장히 전설이 되는 앨범이죠. 아무튼 저의 이번에 락송 락밴드 이야기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 1집을 전체를 다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A면 B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다 듣기는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그 앨범 안에 있는 몇몇 수록곡들만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There She Goes Again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정말 보컬의 전위적인 그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락송, 락밴드 이야기도 기다려주시고요. 여러가지 오늘도 행복하시길.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